3월의 첫 목요일 아침 정재탄 교수님이 건네는 두 가지 질문에 각자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몸은 좀 어떠신가요? 마음도 웰빙을 결심하면 나아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 뜻밖의 찾아냈거나 운 좋게 발견한 여러분의 세렌디피티는 무엇인가요? 모닝북토크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지금 시작합니다. 2주 전에 오셔가지고 3월에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시 읽어주시는 한양대 국어교육과 정재창 교수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월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니까 네. 내가 제비야. 3월에 온 제비님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네. 이제 좀 집안 같은 편안함이 느껴지네요. 그죠? 아, 네.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지난 시간 오셔가지고 교수님이 들려주신 철가루의 재해서 여기 이제 반응이 뜨거웠어요. 저도 외울 만큼. 그날 방송 혹시 못 들은 우리 철가루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신다면요. 그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철가루니까 철에서 떨어져 나간 부스러기 같지만 똘똘 뭉치면 자동차와 배. 아, 그 세상을 만드는 존재들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집에 와서 철가루를 한번 영어로 생각해 보니까 아이언맨입니다. 아, 세상을 구하는 존재가 우리 철가들이다. 아, 이 정도 되면 제철에서 광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너무 약간 이제 좀 어깨 힘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딱 지난주 그때까지 딱 좋았는데 먼저 아이언맨 이렇게 들어가니까 되게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의 첫 모닝 북토크는 정재찬 교수님의 새 책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과 함께 할 텐데 시작하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들 여러분 마음으로 답을 해보셨습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몸은 좀 어떠신가요? 마음도 웰빙을 결심하면 나아질까요? 몸은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챙겨 먹고 근데 우리가 과연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해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싶어서 제가 짧은 시 하나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헌 시인의 군집이라는 시입니다. 음악 주세요. 군집. 세계에 검열당하고 나에게 외면당해 잉태되지 못한 감정들 모여 내밀히 일으키는 데모. 누군가는 그것을 우울이라 불렀다. 이따금 정당하기도 했다. 우울이라는 단어를 시로 이렇게 표현이 되나요? 교수님, 왜 이 시를 골라주셨습니까? 우리가 아프고 병나는 게 일종의 육체가 일으키는 데모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에이. 나 아파. 너 왜 이렇게 계속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 감정도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너무 몰라주고 너무 막 몰아내면 감정들이 막 데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울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물론 잘못된 우울도 있지만 정당한 우울도 있다고 시인은 말해주는 거죠. 근데 자꾸 세상이 내 감정을 검열하고 심지어 내가 그 감정을 외면해요. 야, 뭐 그런 걸로 우울해해? 뭘 슬퍼해? 그거 왜 화내? 자꾸 이런 식으로 검열을 하면서 저로 하여금 그 데모를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야, 난 나약한 사람 아니야. 근데 이거야말로 어쩌면은 내 감정과 마주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하는 것 같아요. 그건 더 위험하죠. 가끔 감정이 어떤 정당한 데모를 하면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우울함에 빠지는 거지 우울함을 인정하는 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슬픔과 우울함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걸 흘려내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네. 자꾸 우리가 그 가런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취급하는 거. 그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면 내가 감정이 좀 우울해. 오늘 좀 속상해. 네. 계속 털어내고 말하는 게 더 좋군요. 네. 우울할 땐 우울해야죠. 예. 그렇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 좀 우울하거나 그래요. 좀 침체돼 있고. 그러니까 그 조각난 우울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거예요. 군집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데모라고 시인은 말한 거죠. 조금씩 참다가 모였어 한번. 근데 너무 우울해. 네. 아, 그러면 나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던 거구나. 네. 아, 그런 때 좀 자기를 위해서 노력해줘야 돼. 네. 골마져 있는 우울함들이 있죠. 그럴 때 한번씩 또 이렇게 분출하고 털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김가영 씨도 매일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군집이라는 시 듣고 싶네요. 예. 책 사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저는 기생충이라는 네. 영화도 한 번은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게 사회 계급의 계층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내 마음에도 지상이 있고 반지하가 있고 지하가 있을 건데
그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게요. 초자아로만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거든요. 네. 저 밑에는 무의식과 잠재의식들이 있거든요. 그게 난데 그걸 자꾸 부정적으로만 해서 가둬둬버리면 큰일이 벌어져요. 지하실에 신선한 공기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바람도 좀 쐬주고 햇볕도 좀 쬐주고 그게 건강한 삶이 아닐까. 네, 좋습니다. 늙어가는 아내에게 황지우. 나 말했잖아. 정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나 사랑해? 묻질 않아. 그냥 그래. 그냥 살아. 그냥 서로를 사는 게야. 말하지 않고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냥 그대 눈에 낀 눈곱을 훔치거나 그대 옷깃의 솔밥이 뜯어주고 싶게 유난히 커 보이는 게야. 이제 내가 할 일은 아침 머리맡에 떨어진 그대 머리카락을 침 묻은 손으로 짚어내는 일이 아니라 그대와 더불어 최선을 다해 늙는 일이리라. 우리가 그렇게 잘 늙은 다음 힘없는 소리로 임자 우리 괜찮았지?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나가서 그대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때 나가서 할 수 있는 말일 거야. 모닝 북토크 새 책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로 돌아온 시 읽어주시는 정재창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서영 씨도 정영석님 너무 좋다. 내용도 목소리도 하셨는데요. 눈치채셨군요. 하긴 뭐 딱 모습이 딱 우리 정영석 씨죠. 성우 정영석 씨 목소리로 황지우 시인의 늙어가는 아내에게 라는 시의 일부를 발췌해서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아직 아내가 없어서 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이건 공감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저도 이 시 인용하면서 책에다가 나도 이럴 수 있을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이라는데 그냥 이게 그냥 그냥이 아니거든요. 에. 어쩌면 그런 그냥의 축적이 사랑인 것 같아요. 처음 사랑할 땐 뭐 이 선물 왜 사? 꼬시려고. 그런데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거 왜 선물했어? 그냥. 그냥 오다가 생각나서 이런 그냥들이 막 축적돼서 한 평생 살다 보면 우리 좀 괜찮았지.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 그냥이 수억 개 수만 개가 쌓이면은 사랑이군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을 것 같다. 예. 예. 근데 우리가 자꾸 뭘 성공해내려고 목표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냥의 결과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하려고 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노력을 하다가 결과로 주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교수님 갑자기 그냥 하니까 생각나는데 뭐 인별그램에 김연아 선수한테 어떤 기자 질문했나 봐요. 스트레칭 할 때 그럼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하는 거죠. 뭔 생각을 해요? 맞죠. 늘 그녀는 6살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을 스트레칭을 계속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할 때 무슨 생각을 한 적이 없었대요. 그냥 했대요. 맞아. 그 그냥의 세월이 켜켜이 쌓이면 사랑이 되는 거군요. 네. 예. 그리고 이 시는 중간에 생략 이 시가 좀 사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췌한 건데 3문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 생략된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랑을 해서 오빠가 지금 결핵을 앓고 있는데 이 여자 화자가 사랑은 아픔을 낫게 하기보다는 정신없이 아픔을 함께 앓고 싶어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남자가 아, 내가 살아나야 할 이유가 바로 그대다. 오. 내가 살아갈 미래가 그대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저는 그거 보면서 요즘 우리가 막 당장 뭐가 낫기를 바라고 아우성인데 좀 함께 아파해 주는 그게 요즘 세상에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지금 특히 이 예. 시대에 그죠? 어느 환자가 발생에 따라 몇 명 그러지 마시고 아 누가 아프네? 어 저렇게 많이 아프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런 공감을 안 하고 어, 몇 명이야 뭐 이러지 않았던가 예. 그리고 같이 아파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는 막 확진자 이동 경로부터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피하고 싶어하고 그건 맞는 거죠. 필요한 일인데 같이 아파해주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저런 세상에 온다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